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의 조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수연 씨, 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요 며칠간 자려고 누우면 눈앞에 EV가 아른거려서 잠을 통 못 잤어요. 아, 그 얼마 전에 공개된 그 차요. 정말 너무 예쁘던데요? 그쵸? 자, 빨간색 EV에 시동을 걸고 지금 출발합니다. 그렇지. 파노라마 선루프도 지금 열었고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뻥 뚫린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 지금 과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속도 줄였고요. 그렇지. 백미러 보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비 오는 것 같은데요? 재율 씨, 어서 EBS로 다시 돌아오셔서 쉬운 우리말 진행하셔야죠. 네, 지금 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외래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말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방금 제가 운전하면서 사용한 외래 용어들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네, 추진 동력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인 EV는 전기차, 전기 자동차로 바꿀 수 있고요. 바깥의 빛이나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절할 수 있는 승용차의 지붕을 뜻하는 선루프는 지붕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는 전면 지붕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백미러는 뒷거울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던 용어들이네요. 앞으로는 이 외래 용어들을 꼭 우리말로 바꿔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시청자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EBS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필수입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전기차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문 응답이라든지 해외 교류를 통한 정보 확충, 또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 전력을 동력으로 한 차세대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는 쉬운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